에이빙 소화이티 위버 기즈모와 함께하는 이미징 위크 현장 나와 있습니다. 플라잉캠의 김영환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플라잉캠은요, 항공 촬영 전문 업체로서 플라잉캠을 제작, 판매, 촬영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저쪽에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플라잉캠은 항공 촬영 장비로서 요즘 가장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최소 10cm부터 1.5kg까지의 광활한 촬영 범위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모타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진동도 최소화시켰고 소음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날개가 8개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대화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는 카메라 마운트 쪽도 360도가 돌아가고 모든 틸트, 팬, 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액티브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현재 뭐 드라마, 영화, CF,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사용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한번 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플라잉캠을 가까이에서 보긴 저도 처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시네요. 네, 이 전시회에서 많은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특수 촬영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방송, 영화, 또 CF 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실제로 관계자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문의하시는 편이고요. 네, 쓰인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는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 게 군도라고 해서 이제 강동원 배우 주연의 군도란 작품이 들어가고요. 사극이고요. 그거 이외에 뭐 지금 뭐 현재 뭐 1박 2일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그런 작품들이 다 이제 이런 플라잉캠으로 찍는 거고요.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플라잉캠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